애플이라는 이름처럼 봄 기운이 상큼하게 느껴지는 무대였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되게 자주 보는 것 같아요. 그쵸? 네. 아니, 그리고 우리 또 이 무대에서만 벌써 두 번째잖아요. 아, 맞아요. 우리 아마 동구 주민들도 한 번 보는 거랑 두 번째 보는 거랑 그 반가움이 다를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오늘 5월 5일인데 어린이날인데 선물을 받으시나? 선물 받았나요? 아니요. 아, 저는 아직 청소년이라서 저희 친언니가 어제 전화와가지고 용돈 준다 그래가지고 용돈 받았어요. 선물 중에 선물 용돈. 네. 정말 제일 좋은 선물이죠. 최고의 선물. 그 어렸을 때 받았던 어린이날 선물 중에서 혹시 기억에 남는 선물 있어요? 뭔가 근데 선물보다는 엄마랑 아빠랑 손잡고 놀이공원 가고 그런 게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추억. 이런 데 오고. 그쵸. 오늘 같은 날 어디 멀리 가면 차도 막히고 시간만 오래 걸릴 거예요. 정말 가까운 동네에서 이런 축제가 열린다는 건 여러분 모두에게 선물입니다. 오늘 또 아까 생일 바지 우리 나연아. 네. 내년에도 여기서 생일 파티 한번 하는 건가요? 네. 아우 누나 매번 행사 올 때마다 여기서 생일 파티를 해줘가지고. 그러게. 여기 어린이 친구들 나 부럽지. 나는 맨날 5월 날 선물 받는다. 부러워. 아 그러면 오늘 우리 오늘의 주인공인 어린이들을 위해서. 네. 처럼 갑작스러운 깜짝스러운 노래를 한 곡 좀 동요 이런 선물을 좀 보내주면 어떨까요? 승인율 뭘로 승인율 뭐 했을까요? 사실 어린이날 노래는 또 어린이날 노래라고 또 따로 있어요. 아, 승인율. 아, 네, 저희도 아마 불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저희도 일등도 하고 네네. 네. 설마 제목이? 에 설마 모르겠어. 아,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같이 5월은 부르구나. 5월은 부르. 우리들은 잘 안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와. 여러분들의 세상입니다. 정말 반가스러운 질문이었는데 이렇게 다 받아줬어요. 사실 요즘 어린이들 좀 빨리 성숙하는 친구들도 있고 여러 가지 관심사들이 많다 보니까 아이들 마음을 사로잡기가 참 쉽지 않던데 우리 진솔이 형은 또 네. 어린이 프로그램을 진행했었잖아요. 아, 예, 그랬죠. 저희가 네. 전문이랬죠. 어떻게 하면 어린이들의 마음을 좀 잘 사로잡을 수 있을까요? 아니 뭔가 너무 큰 언니 같은 그런 것보다는 그냥 어린이들한테 맞춰서 약간 말투도 좀 그랬어요. 뭐 이런 거라든지 약간 쳐다볼 때는 이렇게 쳐다봐 주는 거라든지 약간 그런 사소한 자세가 어린이들의 마음을 이렇게 얻는 그런 비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궁금하다. 그러면 직접 한번 선보여 주세요. 오늘 어린이날 축하 말씀. 아, 우리 어린이 친구들 오늘 어린이 친구들 세상이니까 오늘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진도 많이 찍고 행복하게 보내요. 알았죠? 네! 알겠습니다! 아 정말 같이 있을 때도 멋있지만 한 분 한 분 재능도 많고 끼도 달라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연기 활동도 하고 있잖아요. 네. 노래 무대 위에 서는 거하고는 다르게 좀 어려운 점은 없나요? 사실 저는 너무 이제 연기도 재밌게 하고 오늘 이렇게 또 무대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의 미소를 보면 힘든 것도 다 사라지고 되게 두 가지의 장점이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오늘 아마 이곳에서 만나는 어린이들의 눈빛이 우리 에이프릴에게는 비타민 같을 거예요. 맞아요. 충전 많이 하고 또 네. 앞으로도 좋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 갖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세요. 아직 구체적이게 활동 계획이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팬분들께서 이제 많이 기다리고 계신 만큼 저희가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연습하고 있으니까요. 더 색다르고 좋은 모습으로 네, 컴백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저도 모르게 얘기를 들으면서 계속 엄마 미소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뭔가 아유 뿌듯하고 이쁘고 정말 오늘 이 자리에 잘 모신 것 같습니다. 여섯 명이 무대 위에서 뭉쳤을 때 정말 보기 좋죠? 자 계속해서 에이프릴의 무대를 만나볼 텐데요. 어떤 노래 들어볼까요? 네 저희 그 다음 곡은 저희 이제 오늘 분위기에 또 맞게 무아라는 무아! 귀여운 곡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곡이 될 수도 아닐 수도 그럼요. 분위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네 계속해서 에이프릴의 무대를 이어가겠습니다. 큰 박수 보내주세요.
하셨다고요? 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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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응 많이 해주세요!